사주는 국제변호사 사주입니다. 국제변호사 사주죠. 사주가 국제변호사 정도 하려고 하면 사주가 좋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자, 신금이 6월에 태어났어요. 신금이 6월에 태어나면 투관과 상관없이 글록이에요. 자기 글록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경금이 투관돼도 글록이에요. 신금이 투관돼도 글록이에요. 경금이 투관되면 뭐 양인기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경금일간이 6월이 때만 양인격이지 음간은 양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음간은 경금일간이 신월에 태어나면 이걸 갖다가 양인격이라 하지 않고 이거는 월지급제격이라 그러죠. 양간은 양인이라고 해요. 음간은 양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냥 월지급제라고 하지 양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월지급제격이나 근록격이나 용신이 똑같습니다. 성격, 합격 요인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양인기간 달라요. 양인기간. 그런데 근록격하고 월지급제격은 똑같다. 근록격이 성격이 되려면 첫째, 정관을 용신합니다. 편관 보세요. 아, 편관 쓸 때 있네. 정관을 용신하는데 이거는 워낙 비급이 강하기 때문에 용신 하나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1차 용신은 정관, 2차 용신은 재승이 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인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때 식상이 없어야 돼요. 이때는 재승이 없어요. 자, 식상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정관을 깨기 때문에 식상. 식상이 정관을 깨는데 재승이 말리지는 못해. 자, 인성을 쓸 때는 인성을 쓰려고 하는데 재승이 인성을 깨버리면 결국 둘이 싸우게 되니까 정관 혼자 남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때는 재승이 없어야 돼. 그럼 식상은 어떠냐? 식상은 있어도 물건. 있어도 무방하다. 왜? 인성이 식상을 깨버렸어. 그러면 된다. 정관을 쓸 때 인성을 쓰는 게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정관을 깨러 오는 식상을 인성이 다 막아줘. 운에서 올 때도 막아줘.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인성을 쓰는 게 제일 좋다. 두 번째는 재성을 써요. 재성을 쓸 때 내랑 똑같아. 교차로 보면 돼. 정관을 씁니다. 그때는 식상 없이. 정관을 두고, 그 다음에 정관 없이 식상도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식상을 씁니다. 이거는 1차 용신만 있어도 될 때가 있어요. 식성만 강해도 생깁니다. 강해도 생깁니다. 생깁니다. 잘못 거 다 살아, 그냥. 식상 플러스 재성. 이때는 정관이 없어야 돼요. 식상 플러스 방사관조. 합산해도 되고, 합산. 합산. 상관 합산도 돼요. 자, 이건 음간이기 때문에 양이 합산 안 나와요. 네 번째, 이제 인성을 써요. 자, 인성을 쓸 때 첫째는 정관 쓴다, 이거. 똑같아. 정관. 이때는 재승이 없어요. 식상이 있습니다.
다음에 성관성, 그 다음에 재성도성. 재활이 떨어졌습니다. 이 간사 혼잡에는 중살도 들어갑니다, 중살. 중살. 평간 두 개입니다. 중살도. 양인격 맞아도 간사 혼잡은 허용이 안 돼. 양인격 맞아도 허용이 안 돼. 자, 이 사주를 이제 보자고요. 신금이 2월에 태어나서 이건 여지 없는 양, 걸록격인데. 걸록이 대단히 강합니다. 중간에 인성이 있어요. 인성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여기 상관이 있어. 자, 여기 상관하고 인성이 있는 이 항목에서 이사주는, 이 항목에서 이사주는 성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것은 이사주를 금백수청이라 합니다. 금백수청 목화통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신상관을 쓸 때 붙이는 이름이에요. 그럼 금백수청이 되려면 뭐를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아무데나 신금, 경금, 일간이 임수가 떴다, 개수가 떴다 해서 금백수청으로 보지 않는다. 반드시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냐면 경신일간이 자기 계절 신유수로에 태어나 신유수로에 태어나서 천간에 임계수가 투관될 때 그때가 이게 금백수천입니다. 자, 목화통명도 있죠. 목화통명은 각 을목이 이것도 역시 자기 계절 임묘진으로에 태어나 태어나서 천간의 병화, 증화가 투과될 때 이걸 목화통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는요, 상간만 있어도 성격입니다. 목화통명, 금백수청은 다른 용신이 없어도 성격인데 용신이 있어도 더 좋고. 그럼 이 사주는 뭐예요? 증가구조가 상간폐인이다. 자, 6월이니까 좋아도 필요 없어요. 신유수로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시원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좋아도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부모궁에서 목화, 금백수청을 만들었다 해서 이거는 부모, 아버지, 아버지 역할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다. 괜찮은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용신도 어디서 만들었다? 용신도 증인이 시간에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자식도 괜찮은 자식을 둔다. 아주 특별한 자식이 있대요.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특별한 자식입니다. 자, 운의 흐름도 좋아요. 임계수 계속 금백수총을 더 밝게 해줬어. 다 괜찮아. 자, 간목, 을목, 재성운이 들어와가지고 이때 인성을 좀 물른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이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왕성한 대회 활동을 하고 있는 46살밖에 안 돼요. 국제 변호사 사주입니다. 그래서 금백수층 목화 통명 사주들이 보면 고시 출신들도 많아요. 고시 출신도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행정고시 출신 또 통변을 하겠지만 그 사람도 역시 목화 통명인가 그런 사주. 어찌됐든 옛날 사람들이 금백수청이다, 목화통명이다 이런 별호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별명이라고 그러죠. 별명을 붙이는 건 특별한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저런 별호를 붙여줬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뛰어난 사주 중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 변호사.